오, 골든러브. 안녕하세요, 김서울입니다. 고실팩이 124장, 고골팩이 115장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카드깡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선수도 많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실팩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LG 일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일사 시작부터 키움 일사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LG 자체가 잘 안 나오는구나. 일단 박용택은 한끼 돌파 했으면 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쌉 주전이기 때문에 갑니다. 어? 처음부터 어? 와, 아 나머지는 이제 아껴야 되나? 일단 초월 돌파권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둘로 쓰겠습니다. 어? 설마 깨지나? 오 다행이다. 어? 아 이거 스타급 했었는데. 아 박용탁 3개 날라갔습니다. 그냥 스타급 했으면 20 됐는데. 아 너무 아끼려다가 또 됐습니다. 아 망했습니다. 이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 김태군. 아 이상 93. 오! 아!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고골팩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고실팩은 사실 가짜였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히어로 골든글러브, 안 보이시겠구나. 히어로 골든글러브 이대지 97 나왔습니다.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뭐 없었습니다. 히어로 골든글러브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갈아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갈아버리겠습니다. 박찬호 투머치 토크와 함께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제 이거 말고는 답이 없네요. 3번. 아, 4번. 괜찮습니다. 오글팩 아직 70장 남았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충분히 뭔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아, 중보. 하지만 레제 최동원 레제와 함께 이병규의 일사가 나오겠는데, 아, 이거 중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헷갈리네요. 중복인지 아닌지. 자, 볼게요. 아 이거 하나 주 끝일까요 과연? 아 독일 인물입니다. 이거는 게스히터였고 요거는 파워히터. 파워히터 파워히터 4번 가야지. 아 아쉽게도 중복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오 골든글러브. 자 골든글러브는 제자리가 국룰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리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꿈 들어가자. 아! 안 돼, 근데, 아. 아, 윤성민 11. 제 연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뒷심 하나. 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골든글러브 하나 득하했습니다. 바로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골든글러브 빨로.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어, 이거 중복도, 심지어 중복도 아니었네. 오케이. 요거 레제 중복도 아니었습니다. 땡큐입니다. 너무 땡큐였습니다. 어? 이제 19장밖에 안 남았네요. 아 마지막인데 기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김동수 9위. 아, 구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빨간 테두리 마저도 안 나왔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나머지 팩트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나온다. 아, 너무 안 나옵니다. 이제 진짜 마일리지 팩이랑 백필팩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LG19. 그래, 아직은 모릅니다. 아무런 직다입니다. 시그젤 하나 나왔고, 자, 마일리지는 그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백필팩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일단 레제라 나왔습니다. 선동열 레제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정수 레제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LG가 없습니다. 시그젤은 제법 나오긴 했습니다만 LG가 봉준근 나왔습니다. 봉준근 나왔습니다. 아, 중복 아니다. 중복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도 연도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연도 선수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 골든글러브. 아, 93. 아, 94에서 나왔을텐데 하나만 더 얻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골든글러브 이번에 4번이 느껴졌어. 4번 맛있다. 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심지약 01 두 자리. 레제 선동열 레제. 오케이, 좋습니다. 선동열 레제 이것까지. 오케이, 오, 좋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풀풀풀. 아, LG 9195 9215. 야, 한 끗 차이로 다 벗어나네 진짜. 95포츠. 자, 결과론적으로 오늘 얻은 거는 윤성민 골든글러브 하나와 봉준근 1사 됐네요. 이건 시그니처 되고 국가대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능력치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아, 30세이브 시즌이구나. 오, 괜찮네요. 등증이 조금 엉망이긴 한데 나중에 재설 조건이 생기면 그걸로 갈아 끼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만 살짝 건드려보면 이것보다만 좋게 가볍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은 나와줘야지. 벌떼하고 불펜으로 쓰게. 벌떼하고 자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만 더 가볼까? 어! 아, 3도금이 나와버렸습니다. 3도금. 아, 번인과 각성은 아예 반대의 스킬인데. 아,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벤을 하게 되면은 끄대! 좋습니다. 끄대국! 좋습니다. 훌륭한 불펜 투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에이스 투수입니다. 이제 완전히 에이스 10까지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9위가 엉망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레벨 10짜리 봉준근까지 먹었습니다. 오, 올스타 이제 B까지 됩니다. 능력치 3.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력은 떨어졌습니다만 주전이 이제 세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투수가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한데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빨리 해금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에서 이제 94 LG가 또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또 LG 94 선수를 또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